굿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영상으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현장인데요. 이제 자녀 세대 몇 세대 안 남아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는 두계동에 27세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회력력으로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은행, 병원, 학원, 마트 없는 게 없는 그런 주위의 인근도 다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 그때 그 집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사이즈가 의정부에서는 가장 큰 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널찍널찍하게 방이라든지 거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세대 안 남은 이 현장 금액도 인하가 됐습니다. 이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실 거고요. 넓은 주차장과 인근에 근린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회력력 역세권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좋은 집 영상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실게요. 전집도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분양 사무실로 쓰이는 테라스 세대가 있는 그런 층 호실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앵글 잡아주면요, 전실 폭이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 한 대여섯 분 들어가셔도 넉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실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블랙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해서 벽체 마감을 해주셨고 일괄소등 스위치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블랙톤으로 해서 세 칸이 아니라 네 칸 키 큰 장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넉넉하게 밑에 또 하부 띄움 시공돼 있어서 매시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매립선반 넣으셨기 때문에 나가실 때 뭐 차키라든지 아니면 디퓨저 같은 거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면에는요 검은색 프레임으로 해서 깔끔하게 3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현장인데요. 여기 이제 테라스 세대 안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켰고요. 일단 거실부터 좀 안내 도와드리면요. 거실 폭이 상당하죠. 예. 여기는 이제 2층 분양 사무실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바닥을 보시면 DP가 다 되어 있고요. 바닥 쪽은 이렇게 우드톤에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트월 쪽에 소파를 놓으셨거든요. 소파는 5인용 소파가 충분히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트월 쪽인데 아트월 쪽은 웨인스코팅 마감으로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거실 폭은요 4435가 나오기 때문에 널찍하게 지금 여기도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소파 놓으시고 저쪽에 TV다리 놓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요 사이에서 좌상을 놓으시고 가족분들끼리 충분히 식사를 하시고 담소를 나누시고 TV를 보셔도 넉넉한 공간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위쪽에 마감은요 이렇게 LED 매립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7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위에 스프링클러하고 가스탐지기 다 층별로 거실, 방, 주방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요 이렇게 대형 휘센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이 되게 넓어요.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실 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앵글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에 이제 그 주방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짓기가 좀 믿는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디귿자 동선에 주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주방 공간도 좌우가 넓기 때문에 어머님들 음식하시고 설거지 하시는데 동선 정말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차 시공을 뒀기 때문에 여기서 무릎 띄움 시공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의자 놓으시고 가족분들끼리 식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도와드리고요. 여기 지금 그 식탁 등이 상당히 예술적으로 아트적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점도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3부장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톤에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셨고요. 냉장고 자리가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도 플랩장으로 해서 또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해드렸어요. 환기창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대형 싱크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쿡탑은 3구 쿡탑 가스레인지를 준비를 해드렸어요. 널찍널찍해요 상판이. 네. 밑에 쪽 부분은요 이렇게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따로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앵글 돌려볼게요. 여기는 다른 세대와 틀린 점이 다용도실을 건너가서 바깥쪽으로 널찍하게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한번 나가볼게요. 나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분양사무실에 조금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단차 시공 두셨죠? 널찍널찍해요. 이쪽에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고 철문이 있는데 저 철문이 바로 이제 바깥쪽 테라스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수제 또 준비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청소, 바닥 청소 가능합니다. 이쪽 공간은요 여기 이제 실외기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철문으로 이렇게 막아 놨고요.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 테라스 쪽 한번 나가 볼게요.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햇빛 너무 잘 들어오죠? 예,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앵글 한번 돌려볼게요. 널찍널찍해요. 평수로 놓고 봤을 때는 한 5평 정도 나오는 널찍한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파라솔 치시고 뭐 커피, 카페테리아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분들끼리 뭐 고기를 구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분이나 화단을 키우셔서 넉넉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나머지 공간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안방 부분을 가시면요. 안방 부분은요. 이렇게 안방이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 위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준비되어 있죠. 예, 밑에 쪽 보시면 이렇게 우드톤에 화이트톤으로 해서 각마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3642가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장은 이쪽에 12자 좀 넘는 장으로 해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좌우폭은 3433, 그러니까 이쪽 붙박이장 해놓으시고 이쪽에다가 침대 충분히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욕실 설명 드릴게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도 앵글 잡아드리면 이렇게 전면부에 유리 거울하고 유리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 준비되어 있죠. 바닷면을 보시면 널찍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자변기하고 세변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넉넉해요. 예,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히 부부욕실도 괜찮은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다른 공간 이어서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다른 공간은 이제 메인 욕실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형 유리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죠. 젠더에서 한번 널찍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욕용품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변기, 양변기 준비되어 있고 밑에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다 되어 있고요.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보시면 콘도선반 두 개 되어 있죠. 네,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넉넉한 공간이라서 샤워 공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통합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세대 호출 버튼하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침실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침실은요, 이렇게 앵글 자체를 돌려드리면 되게 널찍해요. 예, 방 구성들이 되게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 주시는 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고요. 좌우폭이 3130, 넉넉하죠. 들어가는 폭 재봐드리면 여기는 2950이 나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고요. 마지막 침실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방마다 사이즈 다 괜찮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자녀방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려야죠. 창가까지 사이즈가 여기는 2690이 나오고요. 좌우폭을 재봐드리면 여기는 2950이 나와요. 넉넉합니다. 여기도 그 충분히 자녀들한테
침대 책상 붙박 의자 넣어주시고 이용하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항상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집이고요. 이제 자녀 세대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인근에 상업시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에 회룡역이면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역이 서로 교차되는 그런 더블 역세권이시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은 그런 위치에 입지해 있는 그런 신축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이제 몇 세대 안 남은 집 문의하셔서 좋은 집 구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